최근 외국계 증권사의 매도 그리고 매수 리포트와 함께 시장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종목은 LG화학입니다. 크레디트 스위스가 목표가를 LG화학의 목표가를 130만 원대에서 현재 주가보다도 낮은 68만 원대까지 낮췄습니다. 매도 의견을 냈는데요.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할 시에는 LG화학도 이에 대한 할인율을 좀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. 더불어서 어제 장전에 이 배터리 리콜에 대한 이 뉴스가 나왔는데 배터리 리콜에 대해서 4천억 원이 소진되는 것도 역시나 우려감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. 이와 함께 어제 LG화학이 하루 만에 시총이 4조 원 넘게 증발했습니다. 외국인은 1,900억 원 넘게 매도를 했고 기관도 1,200억 원 넘게 매도를 한 상황입니다. 계속해서 주가 추이를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. 네,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LG입니다. 오늘 인적 분할 이후에 이 거래가 재개가 되는데요. LG 그리고 LX 홀딩스로 이렇게 오늘 거래가 재개됩니다. 네 개 자회사를 분리를 해서 LX 홀딩스로 다시 한번 상장이 되는 건데 전문가들은 LG 기업 분할에 대해서 새로운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. LG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 분할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한 달 동안 주가가 무려 49% 넘게 상승한 바 있습니다. 이 주가에 대해서는 유안타 증권 측에서는 LG는 상승 여력이 있지만 LX는 단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습니다. 네,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산중공업입니다. 홍콩계 증권사인 CLSA가 한국의 원전주가 재평가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. 두산중공업 이와 함께 계속해서 시장에서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원래 원전은 2034년까지 10%까지 감축하는 게 정부의 목표였는데 한미 정상회담으로 정책이 변화할 것이다 라고 증권사 측에서는 밝혔습니다. 또 질적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건설 계약 등이 성사될 것이고 앞으로 해외 수주 여부를 주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. 네,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카카오입니다. 네이버와 함께 SM 인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죠. 거래 대상은 최대 주주인 이수만 대표의 지분인 19%의 일부거나 혹은 전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일단 SM을 인수할 시에는 K-POP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. 현재까지는 카카오가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이라고 합니다.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현재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를 하고 있고 이 레이블을 운영한 것도 강점이다라고 증권사 측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.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플로우 따라가보셔야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네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.